자,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지금 52번까지가 15개 이론 문제예요. 그 15개 이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45번, 46번 두 가지예요. 근데 그나마 46번은 정답 지문은 어렵지만 그 앞에 것들은 그래도 좀 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5개 중에서 실수로 틀린다 하더라도 13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뜻을 묻잖아, 다. 뜻을 묻잖아요. 그리고 아까 승수법 할 때 승수는 뭐라 그랬어요, 뜻이? 몇 년 걸리느냐? 해소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많은 돈으로 해소하는 게 짧게 걸려요? 적은 돈으로 해소하는 게 짧게 걸려요? 많은 돈으로 해소하는 게 짧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총소득이 순소득보다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총소득이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럼 총소득 승수로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죠, 순소득으로 보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가 더 커요.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소득은 위에 게 더 크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총소득보다는 순소득이 더 작잖아요. 총소득보다는 순소득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고요. 반대로 걸리는 시간은. 세전수지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세후수지보다는. 세금을 내면은, 그죠? 이건 세전수지 승수가 더 작다고요. 승수로 해보내면,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을 따지는 거니까. 됐나요? 그렇게.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보는데, 계산 문제는 지금 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묻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53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영업 경비 비율을 묻고 있죠. 그러면 나는 뭘 머릿속에 또 올려야 돼요? 총 소득 분의 영업 경비가 또 올라야죠. 맞나요? 총 소득 분의 영업 경비가 또 올라야 된다고. 53번에 뭐를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 거를 파악하자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 여기서는 너무 쉽게 알려줬네. 여기는 문제에서 분수를 가르쳐줬네. 여기서는 분수 가르쳐줬잖아요. 뭐에 대한 뭐의 비율, 가능 총소득에 대한 A에 대한 B의 비율, 문제에서 공식을 알려줬네.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그 뭐죠, 속담 중에 난 놓고 뭐 모르는 거 있죠. 지금 공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보기 밑에 숫자들이 1, 2, 3, 4, 5가 각각 한 개씩 있는 숫자죠. 이런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냥 영업경비 비율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할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하고 지나가신다고요. 또 54번을 보세요. 자, 54번은 뭘 묻고 있나요?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죠.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순서만 알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지문이 1, 2, 3, 4, 5 순서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보세요. 그 밑에 있는 55번은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은 해서 질문 가지고는 몰라요. 밑에 읽어봐야 돼요. 표 밑에 각각을 읽어봐야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지 않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은 실전이나 모의고사 나오면 패스예요. 56번도 마찬가지, 57번도 마찬가지. 됐나요? 다음에 58번은 뭘 묻고 있어요? 순현가와 내부수익률을 묻고 있죠. 순현가와 내부수익률을 묻고 있죠. 문제에서 내부수익률을 물으면 푼다 안 푼다? 내부수익률 물으면은 푼다. 이건 뭘 계산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내부수익률을 물으면, 이론적으로 대답할 때는 내부수익률이 뭐예요 하면은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순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날인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나는 뭘 계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은 물으면 나는 뭘 대답한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간단한 거죠. 지금 5천이 나가서 1년 뒤에 6천이 들어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천의 수익을 내니까 수익률 하면은 5천분의 천 하면은 금방 20%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나가는 돈이 초기 현금 지출 얼마로 돼 있어요? 5천. 말기 현금 유입이 6천. 5천으로 나가서 6천으로 넣으면 수익이 얼마나 생긴 거예요? 천 생겼잖아요. 그럼 5천분의 6천, 5천분의 천 하면은 수익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 20%인 게 몇 개밖에 없어요? 1번하고 4번밖에 없잖아요. 찍어도 1번, 4번 중에 찍겠네. 수년가를 몰라도. 수년가는 어떻게 계산하고?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빼잖아요.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그러려면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근데 할인율을 몇 프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20%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근데 20% 사용하라고 한 그 할인율과 내가 계산한 내부 수익률이 같잖아요. 같다는 얘기는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 수년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1번, 4번 중에 찍더라도 설마 4번으로 찍을 수는 없어요. 왜? 6천에서 5천을 그냥 빼면 천인데 그는 현재 가치로 바꾸기 전에 값으로 뺀 거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면 6천보다는 값이 적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59번은 보세요. 59번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묻는지 지문을 볼게, 지문. 자, 59번에 1번 뭘 묻고 있어요? 종합환원율 묻고 있죠. 종합환원율 몇 번째 나오는 공식이에요? 두 번째. 이것만 파악하고 지나가자고요. 종합환원율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니까 총투자액과 순소득이 나와야 되고요. 저당비율은 대부비율입니다. 대부비율. 저당비율, 대부비율, 융자비율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뭐예요? 부동산 가치 전체에서 남의 게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간, 그 옆에다가 순소득승수 써놓으세요. 자본회수기간은 순소득승수, 순소득승수를 특히 뭐라고 한다? 순소득승수를 특히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분환원율은 옆에다가 지분배당률 써놓으세요. 지분환원율은 옆에다가 지분배당률. 지분배당률은 몇째예요? 지분배당률은 몇째? 셋째. 종합환원율은 둘째. 지분배당률은 몇째? 셋째. 셋째니까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소득은? 세전이죠. 세전. 셋째는 세전입니다. 넷째가 세후고. 아, 이제 앞으로 근데 첫째, 둘째로 불러야 되겠네. 둘째는 누구예요, 둘째? 종합환원율 순소득. 아시겠죠? 둘째는 종합환원율 순소득 나와야 돼요. 다음에 2번 부채 감당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자, 다음에 60번에 가보세요. 60번에 1번 지원의 맨 끝에 뭘 묻고 있어요? 지분배당률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뭘 묻고 있어요? 부채비율 동그라미. 3번에 맨 끝에 뭘 묻고 있어요? 자본환율 동그라미. 네 번째 맨 끝에 뭐 묻고 있어요? 자기자본비율. 다섯 번째 맨 끝에 부채 서비스를 묻고 있는데 부채 감당률로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61번도 밑에 보세요. 저당환원율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친절하게 저당상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지분배당률 또 나왔죠. 3번의 공실률, 4번의 영업경비비율, 5번의 종합환원율. 자,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넘어가세요. 62번. 62번. 여기는 유효총소득 묻고 순소득승수 묻고 62번에 2번. 순소득승수가 자본회수기간과 같은 거라 그랬고요. 세전현금수지승수, 종합환원율, 부채감당률. 어떻습니까? 안 풀어도, 문제를 안 풀어도 이게 지금 뭘 묻는지만 봐도 뭐를 많이 묻는구나를 알 수 있죠.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이론으로도 계속 나왔던 게 지금 계산으로도 계속 나오죠. 다만
문제마다 이렇게 푸는 거는 일단은 패스예요, 패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모의고사 나와도 패스입니다. 모의고사에 이게 나와도 패스예요, 일단은. 이거 풀면 안 돼요.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어떤 것만 푼다고요? 그 63번 같은 거. 아까 58번 같은 거. 63번, 58번, 이런 것만 푼다고요.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고요. 한 개짜리만 묻는 것 대답한다고. 아까 54번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거는 풀 줄 알아도 패스해야 돼요. 풀 줄 알아도 패스.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이걸 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거를 버리는 심정으로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64번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과 관련되는 거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그 중에서 자, 64번부터 65번. 자, 이게 변형된 거예요. 64번이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요. 65번은 변형된 거예요. 어떻게 변형된 건가 하면 요 하나만 대표로 풀게요. 다 나머지 거의 다 비슷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변형됐는가 하면은 DTI가 상향 조정됐죠. LTV와 DTI가.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했죠. 이게 기존에 뭐가 있단 얘기예요. 예, 기존 대출이 있단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가능 금액이잖아요. 자, 이렇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하면 이게 이제 기준이 LTV 기준이 있고 무슨 기준이 있고 DTI 기준이 있고 자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뭐를 알려줘야 되고 LTV를 알려줘야 되고 이쪽은 뭐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알려줘야 되고 DTI를 알려줘야 되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고 저당 상수 요 다섯 가지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섯 가지 아시겠죠? 대출 가능 금액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다섯 개 숫자를 나와야 돼요. 다섯 개. 이 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여기에 순영업 소득과 부채 감당률 요 차이밖에 없어요. 순영업 소득과 부채 감당률. 자, 찾아보세요. 숫자.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기존 대출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 담보 인정 비율이 이제 60%가 아니고 뭐로 인정돼요? 70%, 60%를 적는 게 아니고 뭘 적어야 돼요? 70%를 적어야죠. LTV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70%, 0.7. 다음에 DTI는 몇 프로? 60% 이쪽으로. 맞나요? 다음에 담보평가 가격, 주택 가격 3억 이쪽으로. 3억 이쪽. 다음에 기존 대출 금액, 이거 1.5는 나중에 하는 거고. 기존 대출 금액, 이거는 1.5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존 대출은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대출은 다 한 후에 맨 마지막에 기존 대출 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쪽에 오네. 그다음에 저당상수 0.1. 자 그럼 다 나왔네 이제. 얼마야? 2억 1000.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 1800 나누기 0.1 1.8억 맞나요? 작은 쪽이니까 얼마? 작은 쪽이니까 1.8억. 근데 이미 기존 대출이 1.5억 있으니까 얼마? 3천. 됐나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럼 나머지 연습해보세요. 연습하다가 안 되는 건 패스하세요.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 패턴과 다른 게 있어요. 자, 요 패턴과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시고 지금 이제 계산은 요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이론으로 좀 더 해야 되니까. 자 이제 292쪽 금융론 들어가서 금융론의 1번 2번 3번 자 요거는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3번은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짬뽕이란 거는 이게 지분금융 성격과 부채금융 성격이 짬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짬뽕. 요 짬뽕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메자닌 금융이래요. 메자닌 금융.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이쪽 저쪽 모두 성격이 있는 것은 1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사채란 말이에요. 사채. 사채는 부채금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신주가 발행될 때 새로운 주식.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주식 발행하는 거는 지분금융이고 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부채금융인데 섞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참고의 의견은 이건 참고니까 이쪽 왼쪽에 신경 써요. 1번, 2번. 1번에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을 냈고 2번은 부채금융을 모두 그런 것을 냈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1번에 공모에 의한 증자가 있어요. 1번에 1번. 증자가 뭐예요? 증자. 증자가 새로 주식을, 예, 이게 신주 발행하는 게 증자예요. 신주 발행하는 게. 증자가 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거는 지분금융이잖아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오늘 할 때 이거 투자자 모집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어디 보고 있어요? 292쪽. 292쪽. 자, 거기 지분금융의 공모에 의한 증자.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 모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돈 조달해서 요거를 수익 나눈다 그랬잖아요. 배당. 그게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 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오늘 아까 MBS 했죠. 그게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돼 있잖아. 채권. 그죠? 부채금융이죠. 채권은 부채금융. 채권은. 그리고 오늘 MBS 할 때 MBB든 MPTS든 MPTB든 CMO든 계속 뭐가 주 얘기했어요? 이 채권 주인이 누구냐? 새로 채권 채무 관계 형성됐다. 채권자 누구냐? 차입 채무자 누구냐? 계속 이랬잖아요. MBS 얘기하는 건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금융이 부채금융. 채권 채무 얘기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신탁. 이거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분금융. 그다음에 5번에 펀드. 펀드는 배당해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펀드는 배당해 주는 배당. 그건 지분금융이죠. 펀드는 배당해 주는 거니까 정해진 이자가 아니고. 가장 큰 특징이 배당이냐 이자냐 이걸로 따지라고 했죠. 됐나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배당이냐 이자냐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요. 이거 배당 주는 거냐 이자 주는 거냐. 아시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신탁이 뭐예요? 이게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이잖아. 주식. 주식은 뭐예요? 배당해 주는 거지. 다음에 4번에서부터 11번까지는 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요. 4번부터 11번까지가 4, 5, 6, 7, 8, 9, 10, 11 8문제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중에서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계산이 있는데 계산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그 4번 문제 보세요. 4번. 주택저당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고요. 원리금균등 원금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원리금 지불액.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라고요. 자, 여기서 대출기간 초기에는 이 앞쪽에 초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많다. 맞나요? 그거 뒤에 보다를 안 읽어버리는 거죠. 보다를 읽지 말고 그냥 많다. 맞나요? 차라리 속 편하죠.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많다. 보다를 안 읽는 게 요령이에요. 차라리 안 읽고 뭐뭐에 비해 이것도 읽지 말아요. 다음에 2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 돈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이거 읽지 말고 그냥 뒤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맞죠? 더 쉬워요, 더 쉬워. 보다를 안 읽으면.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이것도 비애를 잊지 말라고요. 비애를 좀 어디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맞잖아요. 원래 얘는 소득이 낮잖아요. 얘가 낮잖아요. 그죠? 보다 비해 이런 거 안 읽는 게 훨씬 낫죠? 읽으면 오히려 헷갈려. 보다 비해를 읽지 말라고요. 예, 저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헷갈리니까 이게 보다 비해 읽으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은 4번은 볼까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그걸 읽지 말고 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맞잖아요.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대부분이 이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괄호를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나올 때는 그 보다가 있는 그 두 개 단어 문구를 괄호를 딱 켜버리면 훨씬 쉽죠. 다음에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이라고 그랬어요.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을 묻고 있죠. 잔금은 누가 적어요? 원금 균등 상환이 적잖아요. 그럼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렸죠? 그것도 보다 안 읽으면 됐죠. 두 개. 진짜 속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으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딴 데서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딴 데서도. 자, 그럼 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승시에서 틀리면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자, 넘어가셔서, 가셔서. 5번은 여름이 봐주시고, 자, 6번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6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기억에, 상환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크다. 원리금 상환액이 첫 회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크다. 틀렸죠? 원금 균등 상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다를 읽지 말라니까요. 그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말이 안 되죠? 벌써 다 틀렸네. 정답은 디귿 쉬운데요. 예, 디귿은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이거죠. 이거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요 놈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맞죠? 원금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자는 이렇게 줄어들어도.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그래프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7번을 좀 봐보겠습니다. 7번 아까 총부채 상환 비율 했어요. 7번에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이라 그랬으니까 초기죠. 처음 총부채 상환 비율이 누가 제일 높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제일 높죠. 그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연소득의 원리금 지불액이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잔금이 가장 적은 걸 묻는 거잖아요. 잔금이 누가 제일 적어요? 원금 균등이죠. 자, 정답은 3번인데 이 문제는 이 문제 낸 사람이 정말 바보같이 낸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은 나오는 거죠. 둘 다 몰라도 되잖아요. 위에 답이나 밑에 답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여러분 보셔도 되겠고요. 9번, 10번. 자, 9번, 10번 중에는 예,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11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예, 10번은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 좀 풀어드리는데 예,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했어요. 2회차 원리금.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 2회차의 동그라미. 원리금의 동그라미.
자,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 연 5%인데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리고 연단이에요. 연단이 매기말이에요. 자, 연단이 원금 균등이죠. 자,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에 따라 계산의 순서가 달라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해요. 두 번째는 이자 계산해요. 세 번째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그 다음에 잔금을 계산해야 두 번째가 나와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자를 계산을 해야 두 번째 원리금이 나오거든. 이걸 묻고 있잖아요. 이거를 첫 번째 물은 게 아니고 두 번째를 묻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잔금을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잔금을. 자, 이거 계산할 때 첫 번째 원금 균등액은 1번 계산은 이거는 대부에게 대부에게 나누기 납입했어요. 납입했어.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갔냐 이 말이에요. 몇 번 걸쳐서? 20번. 얼마 빌렸어요? 2억 빌렸죠. 2억을 20번에 나누어 갚으면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한 번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죠. 이거 한번 계산하면은 20년간 똑같이 1,000만 원씩 갚는, 이게 계산된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첫 회 이자는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2억에 대한 이자예요. 곱하기 이자율 몇이에요? 5%예요. 그럼 얼마예요? 0.1억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그럼 은행이 얼마 가져가야 돼요? 은행이 2,000만 원 가져가야죠. 합쳐서 가져가야 되니까. 자, 은행이 이제 가져가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는 1,000만 원 가져왔고 1,000만 원 더 가지고 왔으니까 1,000만 원을 까주겠죠. 얼마 남아요? 첫 해 말에 1억 9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도는 1억 9천을 쓰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1,000만 원씩 갚는 거는 미리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 이자 1억 9천을 계산하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5% 계산, 5%. 뭐예요? 1억 9천 곱하기 몇? 둘째 이자는? 2억에 대한 5%가 아니고 1억 9천에 대한 이자죠. 1억 9천에 대한 이자인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거꾸로 천을 갚았잖아요. 천을 갚았잖아요. 원금 상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이자가 줄겠죠. 처음보다는, 처음보다 이자가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금 갚은 것에 대한 이자만큼은 덜 갚아도 돼요. 이자를 덜 줘도 된다고요. 천만 원에 대한 5%. 5%면 50만 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이자는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자는 천만 원 갚은 데 대한 이자 덜 줘도 되니까 950만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은 또 천만 원 갚았으니까 또 천만 원에 대한 이자 50을 또 줄여가는 거니까 일정한 패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천 계속 갚으니까, 천천천 계속 갚으니까 이자를 50씩 덜 낸다고요. 그 천에 대한 50 덜 내고 또 천에 대한 50 덜 내고,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 50씩 내려가는 거지.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머리를 써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패턴을 알고 내려가는 게 그게 빠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는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두 번째만 가면 되니까 1950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11번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10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2번부터 15번까지는 변동금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 중에 22번 보겠습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 1회차 월 불입액은 누가 더 많아요? 원금 균등이 더 많죠? 틀렸고요. 거기 월 불입액 하지 말고 이자 하면은 옳은 말이에요. 이자. 이자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말도 안 되죠.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대출자로 증가된다 했어요. 틀렸죠. 그다음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또 이거 읽지 말아야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적다. 맞죠? 원금 균등 상환이 대출 잔액이 적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답 지문은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인데, 그나마 좀 이렇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나와서 이쪽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번, 14번 중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4번에, 자, 요거는 이제 저당 유동화 내용과 함께 나오는데, CMO 보세요. CMO. 자, CMO 오늘 했죠.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예, 그게 만기가 짧은 것일수록 수익률이 낮고, 만기가 긴 것일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에 MBB 나왔네. MBB. MBB는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다 누가 갖고 있는 거? 발행자가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발행자. MBB 발행자. 자, 요거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형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채권형 증권, 채권형 증권 나왔네요.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이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있어야죠. 많다 그랬지 않을까? 많다. 기억나지 않나요? 혹시 설마 안 했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졸려서 그래요? 지금 혹시 오늘 많이 졸았나요? 제가 오늘 신경을 좀 덜 썼네. 졸는지 안 졸는지 오늘 지금 수업하느라 바빠가지고. 아, 제가 졸아서 그런가? 저 오늘은 안 졸았어요. 어제는 졸았는데. 어제도 오후 수업 하는데, 오후 수업에. 그는 어제 오후 수업은 촬영이에요, 촬영. 녹화. 혼자. 혼자 하고 있고 이렇게 촬영하는 녹화 시간. 수험생이 없어요. 수험생 없어요. 혼자 하니까 나중 되면 내가 이거 말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그, 다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녹화하는 게 제일 쥐약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이게. 예. 근데 그 저기 EBS 녹화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EBS 녹화하는 거는 다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카메라 감독도 있고 조감독도 있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조감독이 제가 익숙해지니까 조감독이 저기 가서 놀다가 제가 끝날 때쯤 되면 와요. 왜냐면 이걸 제가 조감독이 이게 시간이 제가 너무 빨리 나가면은 빨리 나가면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늘리라고 시간을.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가면은 막
이 돌리라고요, 빨리.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익숙해져 가지고 딱 28분 30초 하면 이제 거의 끊어요. 이렇게 딱 맞춰서. 예, 근데 아참 그거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EBS 2 플러스 2인가? EBS 플러스 2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에 그 총 20강이거든요. 20강. 28분 30초짜리 20강이니까 이러면은 시간이 10시간 정도죠. 그죠? 10시간 가까이. 10시간 가까이인데 저보고 이 10시간 동안에 이걸 전체를 다 끝내래요. 10시간 해가지고 이 30분짜리 20강만에 이 부동산 학교론 전체를 다 끝내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게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1일 특강이 있어요. 1일 특강 나중에 마지막에 1일 특강 그때는 하루 만에 전범위를 다 다뤄요. 하루 만에 그걸 소화해야 돼요. 소화를 해야 돼요. 하루 만에. 근데 그 하루 만에 하는 게 한 수업 시간이 8시간이 안 돼요. 7시간에서 8시간. 네,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8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야 되니까 7시잖아요. 7시간. 근데 보통 6시에 못 끝나고 한 6시 반에서 아침 많이 가면 한 7시까지 가거든요. 저녁 7시. 그래도 8시간. 8시간 동안 전범위를 하잖아요. 8시간 동안 전범위를 하는데 10시간을 주잖아요. 어우, 여유가 많죠. 10시간 주니까. 자, 제가 뭘 말씀드린가 하면 그게 그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각 단원별로 가장 핵심되는 것, 가장 핵심되는 것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기본 강의 수업이 아니라 나중에 마무리 강의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저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들으면 돼요. 괜찮아요. 7시, 그 이제 그는 녹, 이제 EBS 플러스 2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7시, 아침 7시, 7시부터 30분간. 근데 무슨 요일날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그 돌려보기 하면 돼요. 인터넷으로도 되니까. 인터넷에 가입해서 그 돌려보기 있죠. 다시 보기. 예, 다시 보기 해도 돼요. 지금 한 10강, 11강, 12강, 12강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 10강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8강까지는 확실하게 나갔고요. 9강, 10강 나갈 차례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MBB는 그렇고요. 다음에 MPTS 보세요. MPTS. MPTS는 패스트로 뭐예요? 이게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예, 이 발행자가 갖고 있던 저당 채권 집합을 투자자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요? 투자자가 다 가져가야죠. 맞죠? 자, 근데 얘네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 4번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들렸죠? 조기 상환 위험은 언제 발생한다? 예,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1차 시장. 자, 다음에 이제 1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당 유동한데 16번 몇 개만 좀 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택 금융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 금융 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 복지 및 생활 안정,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융 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이라 한다. 맞죠? 대출이 되는 시장 1차 시장.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2차 시장. 자, 2번, 3번에 나오네요.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전문 회사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죠. 그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맞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특별 목적 회사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그 유동화 중개 기관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동화 중개 기관을 특별 목적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회사를 특수법인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이렇게 예, 어느 한쪽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 목적 회사라는 게 어느 한쪽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는 중요도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5번은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게 정답 질문이 됐죠. 유동화 개념을 안다면 이거는 다 맞추는 거죠. 자, 5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17번도 이제 유동화 구조 1차 시장, 2차 시장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18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제 비슷한 것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씩만 푸는 거예요. 18번은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16번의 1번처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맞죠? 소비금융이니까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고 공급금융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담보인정비율은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죠? 오늘 연습했죠? 그다음에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맞나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출 시장. 이게 사람들이 들을 때만 생각하고요. 지나만 가면은 또 싹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1차 시장이 뭐다? 대출 시장. 2차 시장, 자금 공급 시장. 1차 시장, 대출 금융기관과 차입자로 이루어지는 시장.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잖아요.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1차 금융기관이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표현하는 그게 1차 금융기관으로 해서 여기 반드시 1차 금융기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바뀌었을 때, 예, 그것을 지금 보세요. 이게 수업 시간에 다 한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는 정답 질문이 잘 안 된다고요. 다음에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또 읽지 말고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잖아요. 원금에 비해서, 원금 균등에 비해서. 물론 최저시기에 비해서는 크지만 주로 뭐하고 뭐를 많이 비교해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하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는, 처음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잖아요. 물론 정답 지문은 이제 4번이긴 하지만, 자, 이제 넘어가셔서 오늘 공부한 거 이제 연습해야 돼요. 20번 보세요, 20번. 오늘 공부한 거요. 자, 저당 담보 보증권. 자, 오늘 20, MBS 했지 않습니까? 예,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MPTS입니다, MPTS. MPTS는 뭐예요? 지분형이죠, 지분형. 다 넘겨준 거죠. 자, 증권의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맞습니다. 그 왜냐면은 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서 그 원리금 넘어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금 넘어오는 게 제대로 넘어와야 이제 제대로 되는 거고, 안 넘어오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예, 이런 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세모하면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뒤에 정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BB 나왔죠. 자, MBB 누가 다 갖고 있는 거? 발행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틀렸죠. 그다음에 CMO의 발행자입니다.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죠. 지금 CMO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이 아니에요? 혼합형인데, 혼합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누가 갖고? 발행자가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맞죠? 장기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 수익도 크고, 예, 단기로 올수록 위험이 작고 수익도 작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MPTB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그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맞잖아요, 이거. T도 있고 B도 있잖아. T도 있고 B도 있고. 다음에 CMBS 앞에 C가 붙어 있죠. 이거는 상업용, 상업용. Commercial. 예,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자, 이건 뭐, 근데 이런 거는 정답 지금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가시고요. 22번.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번과 22번 중에. 자, 22번에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다계층 저당 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맞죠? 앞에 있는 게 우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짧을수록 누가 더 많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더 증가되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예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차입자가 유리해 불려요. 유리하죠. 그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예, 더 이상은 안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과, 자, 이게 처음으로 영문자를 안 써줬어요. 이때 딱 한번 영문자를 안 써줬어요. 영문자를 안 써줄 때는 끝에 단어를 보면 끝에,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으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러면 B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B로 끝나는 거는 MPTB와 MBB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부 채권 이렇게 하고 있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거는 담보부 하는 건 그게 백트를 말하면 딱 백. 그걸 백으로 해서 이게 담보부, 이게 백이라고 해요. 백. 뭐를 백으로 한다? 주택저당채권 집합을 백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채권 집합 있잖아요. 예? 이 채권 집합을 백으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MBB를 말할 때 담보부 채권 한단 말이에요. 담보부 채권. 요 B가 백으로 한다 이 뜻이, 백으로. 백으로 하는 채권이다. 요걸 백으로 해서. 자, 그래서 MBB는 이 말이에요. MBB는. 됐나요? 예, 그 주로 MBB와 주택저당증권 MBS, MBS 주택저당증권 MBS 요거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맞고요. 다음에 5번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의 투자자, MBB 투자자 이 말이잖아요. 5번이 MBB 투자자죠. MBB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거요. 이 채권 집합을 산 거요. MBB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거죠. 이걸 산 게 아니고 이걸 담보로 적어놓고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나요? 안 한다고요. 이게 MPTS 얘기지, 이거는. 됐습니까? 자, 결국은 보세요. 지금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가 하면 정답 지문이 뭐가 되는지를 봤잖아요. 그 정답 지문이, 예,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종시에서는 그게 잔액이 많냐 적으냐, 대출기관 입장에서 회수가 빠르냐 적으냐, 주로 뭘 많이 물어서 이게 뭐뭐에 비해 뭐뭐보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그거는 틀리면 안 돼요. 국어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어떻고, 뭐 이런, 예,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에서는 그 1차 시장이냐, 2차 시장이냐. 이게 이제 저는 수업시간에 1차 금융기관 차입자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예,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렇게 해갖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1차 시장. 예,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 이렇게 차입자와 1차 금융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유동화 증권 MBS에 와가지고는 MBB 소유, MBB의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또 뭐, 조기 상환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난이도 높은 얘기 잘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난이도 높은 얘기 잘 안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와, 앞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기출 문제를 잘 보시라고요. 기출 문제를. 그 표현들을 지금 제가 안 풀어드린 거 있죠. 안 풀어드린 것도 그런 식으로 예, 봐주시고요. 예, 2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만 높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23번은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24번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